My crazy, it's impossible to change. Cause I've tried to. 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어저께 새벽 3시까지 물을 주다가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요 아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춤으로 많이 땡겼나봐요. 요 아이 보이세요? 이게 지금 꽃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서 빛이 좀 더 잘 안 나오네요. 여기 빛 조절하는 거를 제가 그랬나 봐요. 밝게 해볼게요. 너무 밝나요? 뭐 신기하지요? 덴드로비움 쿠니코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음 피워봐요. 덴드로비움 쿠니코라고. 너무 가깝나요? 얘가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올려 볼게요. 보세요. 그 자줏빛 알맹이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덴드로비움 크니코고 일반 덴드로비움 노빌 쪽을 키우는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영하 5도, 영하 아닙니다. 5도에서 보통 25도, 30도 이랬는데요. 그렇다고 5도가 견딘다는 온도지 그렇게 딱 좋다는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따뜻하게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이들에게 그 저온 처리가 좀 들어가야 꽃이 핀다고 해서 그렇게는 이제 제가 알고는 있고요. 네. 꽃이 완전히 피면 자세하게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면은 코코넛데스 아마조니카. 그게 지금 잎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노랗게. 그래서 예뻐요. 그래도 예뻐요. 근데 이렇게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조금 잘라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쁘죠? 뒤에서 지금 다시 촉을 하나 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예. 아마조니카 코코넛데스. 아니, 코코넛데스 아마조니카예요. 지금 행설수설 하고 있고 촉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라 여기가 아직까지도 예쁜데 여기가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몸체에 너무나 낭비가 된대요. 그래서 80까지만 보자는데 거의 90까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에 꼽아서 두도록 그래도 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꽃대가 두 개가 올라. 아니네요.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이.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 왜 안 올라와? 그래 제가 막 레이저 썼어요. 같은 데 왔잖아? 왜 안 나와?
어저께 그거 하면서 물 주면서 다 발견을 했어요. 네네네. 이 아이들은 여기가 조금 찢어진 아이인데 제가 데리고 왔고요. 네, 아직은 지금 꽃대를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없어요. 네. 꽃대 요새 막 수색합니다. 수색. 꽃대 막 근데 되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택배를 잘못 보내가지고 대구로 갔어요. 그 추운 날에. 근데 대구에서 또 다시 광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얼지 않았어요. 황금만. 이틀 동안 그 영하추위에 있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다른 황금오젖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미니종을 닮았다 그러면서 되게 강하다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언니에게 유진 언니에게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